뉴스 초대석. 안광진 목사가 심하는 세틀 비전교회가 금년에도 바자회를 실시합니다. 세틀 비전교회 선교부를 담당하는 윤계수 장로를 뉴스에 초대하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자, 이 세틀 비전교회의 이제 비전 여름 바자회라고 명칭이 붙었는데요. 이게 이제 역사와 네. 전통을 자랑하는 시애틀 비전교회의 바자회인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그렇죠. 이제 여름 바자회를 여는 목적이라면요? 네. 저희가 벌써 9년 동안에 매년 한 번은 바자회 행사입니다. 올해도 잘 준비해서 먼저 열 수 있게 돼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매년 행사로 자리 잡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 주일학생에서부터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그 일심으로 협력해서 준비하는 과정과 행사 당일에 그 바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 모습은 참 교회가 하나 되는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9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 행사를 진행해서 선교지를 섬기고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선교 네. 목적의 바자회가 되겠습니다. 행사 일시 네. 장소 이번 주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 날짜는 이번 16일 토요일이 되겠고요.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6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애틀 네. 비전교회로 가시면 되겠네요. 비전교회가 네. 시애틀 비전교회가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네, 저희 교회 주소는 네. 1422 112 스트리트 사우스 웨스트 에버렛에 위치해 있고요. 네. 저희 교회 옆에 월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마트 바로 그 뒤쪽에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찾기는 쉬울 것입니다. 네, 에버렛 월마트 뒤에 있다는 네. 말씀 찾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바자회에 어떤 그 품목에 뭐가 나오는가 먹는 것도 중요하고 네, 네. 또 뭐 거라지 세일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게 나옵니까? 예, 아주 그래서 준비를 참 열심히 정성껏 많이 합니다. 매년 그랬듯이 반찬으로는 그 김치 종류로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총각김치, 포기김치, 막김치, 파김치가 있고요. 또 그 밑반찬으로는 또 새우젓, 명란젓, 갓피클, 모듬장아찌, 우엉볶음, 또 땅콩조림, 명태꼬다리, 멸치볶음, 된장 깻잎, 아구포 무침이 있고요. 네. 또 반찬 종류로 떡갈비, 돼지불고기, 홍어회, 족발, 도토리묵 그런 종류가 있고요. 약간의 간식 종류로는 또 해물파전, 녹두빈대떡, 오징어튀김, 고기만두, 짜장, 떡볶이, 돈가스 그리고 그 당일날 오셔서 식사할 수도 있게끔 저희들이 육개장과 비빔밥, 김밥 등도 준비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예, 음식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된장과 고추장을 준비하고요. 건강식품으로는 버지니아산 해땅콩과 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그 음료수를 준비하는데 아이스커피와 아이스티, 스무디가 준비되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이 9년 동안 카와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차를 잘 닦습니다. 네. 오셔서 카와시도 하고요. 그리고 그 새것을 비롯하여 새것 같은 쓸만한 물건들이 넘쳐나는 그 야드 세일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필요한 것들도 구입하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네. 6월 16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러분들 네. 뭐 가족 모두 함께 가셔서 시애틀 비전교회 에버렛에 네. 있는 시애틀 비전교회로 가셔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사시고 또 좋은 물건도 또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역시 그 감사합니다. 수익금은 선교 목적으로 쓰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인지요? 예, 저희가 그 모든 물품을 판매하고 나서 그 정산된 수익금은 저희들이 선교 사역과 그리고 구제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그렇게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그 사용되어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여름철 2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거기서 이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여름에는 또 우리 학생들이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중고등부 모브먼트 여름 수련회가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원비치 캠프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또 중고등부 멕시코 미션 출입이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있고요. 또 여름 성경학조 BBS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여름 성경학조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자녀들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등록해서 자녀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네. 이제 시애틀 비전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은 형제 교육에 계시던 안광진 목사님이 글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회 소개 좀 자랑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38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두 분의 은퇴 목사님과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에서 모범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공동체 생활을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안광희 목사님은 5대째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청빙되어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이민 1세대를 잘 섬기시고 또 2세대를 잘 양육하여 그 1세대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 넘치는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을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네. 그 안광희 목사님의 그 성도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과 성도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또 성도를 위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신실한 목자님이십니다. 네. 애청자분들 중에 아직 교회에 나가시지 않거나 방황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선교부 담당 장로님 다오십니다. 자, 이 네, 에버릿에 있는 시애틀 비전교회 역사가 아주 깊은 교회죠. 매년 실시하는 비전 여름 바자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6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바자회가 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에버렛에 있는 월마트 뒤에 있는 시애틀 비전교회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전화 문의 같은 거는 어디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 그 여름 바자회에 대해서 문의 전화번호는 김근영 전도사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를 드리겠습니다. 예. 425-248-7785가 되겠습니다. 네, 425-248-7785, 425-248-7785 네. 김근영 전도사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모처럼 오늘 장로님 이렇게 뉴스 초대석에 나와주셨는데요. 그 지역의 이제 한인들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한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무튼 저희 한인분들 매번 오셔서 참 좋은 도네이션도 해주시고 그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하시는데 매년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많은 것을 우리 저희 총 여성교회 모든 분들이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바쁘신 중에서라도 저희 교회를 찾아오셔서 선한 일에 쓰일 수 있는 그 물질을 도매시험 한다는 마음으로 오셔서 물건도 구입하시고 또 같은 좋은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요일 많은 것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 날 가셔서 윤계수 장로님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